이란은 이번 공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첫 번째 대가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드론 공격 후 이스라엘 외교부에서 발표한 성명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등 연합 방공망이 이란의 공격을 무사히 제압한 이후 본토를 직접 공격당한 이스라엘 내각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반격을 만류하고 있고 이란도 추가 공격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스라엘 정부 안에선 이란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또 공격할 엄두를 못 내게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느슨하게 대화로 풀어가려다간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그러했듯 언젠가 또 미래 세대가 위험에 빠질 것이란 논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로 반격에 나서면 전투기와 미사일을 활용한 공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각 대다수의 강경한 반응과 전례를 종합해봤을 때 대규모 공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공당한 뒤 타국에 직접 쳐들어간 사례로 제1, 2차 레바논 전쟁이 대표적인데요. 적국을 점령하려는 기세로 육해 공군을 총동원했고 특히 호크아이 조기경보기와 F-16, F-15 전투기를 조합한 공군력이 전장을 지배했죠. 다만 이스라엘이 반격한다면 이란 역시 다시 공격해올 것이고 그때는 이스라엘도 막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해외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의 충분한 예고를 거쳐 벌어진 만큼 이스라엘이 대비할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과 미국 방공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한 이란군이 파회법을 찾아 기습 공격해오면 똑같이 막아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량은 수천 개에 달하는 데 반해 값비싼 에로우나 패트리엇 방공체계의 요격체 수량은 한계가 있죠. 이란은 견고한 방공망을 피해 이스라엘 국경에서 친이란 무장단체를 동원한 지상 공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접경에서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격받고 이번에 이스라엘을 도운 요르단은 시리아 이라크 접경에서 친이란 민병대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죠. 1991년 걸프전처럼 공격을 당하고도 미국말을 듣고 멈출 것이냐, 강력한 반격으로 나아가 억지력을 키울 것이냐, 이스라엘 내각은 선택 기로에 섰습니다.